여기 선앙당이 있어. 신기하지? 누가 불도 켜놨네. 그래, 괜히 헤매는 것보단 여기서 쉬어가는 게 낫겠다. 선앙당 앞이면 신령님들이 보살펴 주시겠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우리 나리가 길치여서 다 같이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만요. 살았어. 우리 길치가 나리만 아니었어도 꽉 죽여버릴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구나. 살았다. 뭐? 살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어디야? 네. 어디? 계속 가! 이놈들! 거기 안 쓰는 거야. 그만해 뛰어. 걔 멈추지 못하겠느냐? 너는 방금 어서나리? 그러니까 여기서 자고 있었단 말이냐? 혼자 길을 분간할 수가 없어. 잠시 쉰다는 게 너무 노곤했는지 잠이 들어버려서. 아무튼 송구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무리 노곤하시더라도 산속에서 잠이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산도적이나 산짐승이라도 마주치면 화를 당하실 텐데 그 난리 끝에 겨우 기별해놓고는. 아니 객사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이런 으슥한 선앙땅 안에서 잠을 자요? 그래? 아, 우리의 무덤을 만들어주셔서. 그래, 선앙당! 아, 그래서였구나. 예? 아, 모르느냐? 뭐가 또 뭐가요? 이러니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왜요? 우리가 또 뭘? 예, 또 저희가 무얼 모릅니까? 예로부터 기별한 여인이 선앙당 앞에 서 있으면 그 앞을 지나가다 처음 마주친 사내가 그 여인을 데려가 절로 삼아야 한다는 제도가 조선에 있느니라. 이를 습첩이라 하는데. 습첩? 즉, 마주친 사내가 총각일 경우에는 기별 부인과 혼인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사내가 기혼자일 경우에는 기별 부인이 그 사내의 첩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게 있었구나. 맞아. 알아요. 나도 들어본 적 있어. 아, 혹시 그러면 개가를 하기 위해 기다리시던 겁니까? 응? 아니, 개가는 무슨... 아니라니까. 난 그냥 쉬고 있던 거야. 습첩은 생각도 안 해. 아니, 기별문서도 아직 안 발랐는데 개가는 무슨... 하긴. 그리고 습첩 그거에 뭐 안 지켜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어허! 강상 제가 지엄하거늘. 풍속을 위반하면 의금부에 끌려가 장경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나 엄중합니까? 처음 불렀네. 역시 법이 무섭긴 무서워요, 그죠? 응. 아유, 장영. 아유, 그래도 지금껏 아무도 안 지나갔으니 다행이지 뭐야. 잠깐만, 여지껏 아무도 안 지나갔으면 우리가 처음이네요? 응. 이혼나리가 엎어지면서 처음 마주친 거예요? 응. 어? 그럼 처음 만난 사내가 서방이 된다고 아까 이혼나리가 얘기한... 아니라 이놈아, 내 말은... 아이 그럼 이혼나리가 뭐, 어? 이렇게 이혼나리한테 개가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안 보여.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아, 뭐노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참. 아, 이놈의 정신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건 뭐야 지금? 그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무효요 무효. 아, 저 일을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진짜. 저 기도를. 없던 일로 하고 우린 못 본 걸로 합시다. 어떻소? 아 여기 다 봤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요? 아까는 무슨 뭐 어허 강상죄가 지엄하여 풍속을 어기면 의금부에 끌려가 장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게다가 나랏밥을 먹는 관리란 말이야. 법을 어기면 신어. 혼잣말을 쓴다. 혼잣말을 듣고 계시네. 아 왜 나야? 아 왜 넌 거기 누워 있어가지고.